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처음 자바를 통해서 입문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 프로그래밍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있죠. 그래서 뭐 요새는 뭐 인공지능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차세대, 그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컴퓨터에게 일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컴퓨터에게 우리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제가 뭐 강아지한테 뭐 저걸 주워와라 그러면 돌 공을 던지고 주워와 그러면 강아지가 이렇게 주워오죠. 그거는 강아지가 이제 제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1부터 10까지 더해 그런다라고 해서 제 말을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려면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우리가 일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뭐 프로그램을 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컴퓨터는 우리가 막 프로그램을 만들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을 쓰고,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어서 두면 그게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컴퓨터가 일을 할수 있도록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 해석을 해주는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컴파일이라고 하고요. 그런 일들을 해주는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컴파일러라고 해요. 그런 일들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어주는. 그걸 우리가 이제 기계어라고 하는데 기계어로 번역시켜주는 일을 컴파일이라고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자바는 자바를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자바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컴파일러가 같이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컴파일러에서 자바 언어가 기계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자바를 먼저 설치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바를 설치하시려면 여기 보이시는 이제 오라클 사이트에 가셔서 자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책에는 자세하게 설치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제가 동영상에서는 설치하는 것을 간단하게만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URL이 있죠. 그래서 이 URL로 우리가 사이트를 열고 URL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제 오라클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있고요. 자바 다운로드 이렇게 아이콘이 따로 있죠. 워낙에 이제 다운로드를 많이 받으니까 자바 다운로드 아이콘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자바 SE 지금 자바 10 버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바 10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누르시면 되고,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자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버전, 그러니까 뭐 맥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리눅스에서 쓰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윈도우를 많이 쓰시는데 윈도우 64비트 EXE를 사용하셔서 이제 자바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 책은 이클립스 기반으로 개발을 해요. 자바를 먼저 설치하시고, 그러니까 자바를 프로그램 하시려면 다 자바는 설치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툴에서 개발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개발 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오픈소스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Eclipse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쓸 거예요. 그래서 자바를 설치하시는 거는 다운로드 받아서 쭉 실행하시면 자바는 설치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Eclipse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IDE라고 해서 개발 환경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그래서 자바 개발 환경인데 Eclipse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설치하기 위해서 가보면 Eclipse ORG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 역시 다운로드 있죠. Eclipse도 종종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크게 차이는 없지만 최신 버전을 받아보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여기서 포톤 버전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64비트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주의하실 점은 Eclipse를 설치할 때 자바가 설치된 경로를 확인하게 돼요. Eclipse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바를 먼저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Eclipse를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나셨으면 이제 Eclipse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Eclipse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Workspace라는 애가 나오는데 Workspace는 뭐냐면 작업할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작업 디렉토리예요. 작업 디렉토리 어디서 지금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디렉토리는 계속 쓸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를 쓰시면 나중에 찾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다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